어렸을 적 아이들의 꿈은 참으로 다양합니다. 아이들이 가진 꿈의 종류만큼이나 직업의 세계 또한 많죠. 앞으로 커서 자신만의 멋진 꿈을 펼치려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적성과 능력, 개성을 발견하는 일입니다. 이 책은 새롭고 낯선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어린이들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. 어렸을 때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찾고 배우며 낯선 경험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진정으로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꿈을 키워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는 거죠. 사람이 갖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은 어린 시절의 생활과 학습 태도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. 그 잠재력을 일찍 발견해 보석으로 가꿔주는 건 부모님과 선생님의 역할이죠. 미래의 직업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, 이해관계를 통해 아이들이 보다 빨리 자신의 목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해요.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 하려면 우선 미래에 대한 목표가 뚜렷할수록 좋습니다. 이에 따라 자신의 미래에 대한 멋진 모습을 상상하며 가정이나 학교에서 즐겁게 생활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. 이 책은 아이의 숨겨진 관심과 흥미를 발견하게 하는 미래로 열린 창이 되어줄 거예요. 안도현 시인님이 이야기해 주셨네요.